그린트레일의 도홍령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에 와 있는데요. 순천만 습지를 가려고 해요. 그곳에는 갈대들이 굉장히 멋지게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푸르른 습지만을 걸어왔었는데요. 멋지게 펼쳐진 갈대들을 오늘 보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네, 지금 순천만 습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갈대숲을 볼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면초가 궁금하더라고요. 1년 동안 7가지 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칠면초라고 해요. 오늘 칠면초도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지금 무진교를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용산 전망대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갈대숲도 있고 아까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칠면초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가볼게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경계사이 지역으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연안습지라고 하는데요.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은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습지 보호를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조인된 람사르 협약은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합니다. 갈대에 관한 시 중에 신경림 시인의 갈대가 가슴에 참 와 닿았는데요. 언제부턴가 갈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우리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생물들, 뭐 짱뚱어 7개 보았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쭉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환경 보전에 힘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칠면초가 보이네요. 초록의 습지와 푸르른 바다 사이에 붉은 칠면초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정말 이색적이네요. 네, 오늘 순천만 습지를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갈대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갈대축제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오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면 생태계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경의 그린트레일, 다음번엔 어떤 길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 같이 봬요, 여러분.